추억이 된 사람 가수 박민경. 저와 함께 이 노래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제 목소리로 1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이 거리에 어둠이 내리면 나 홀로 슬피 울며 추억에 젖네. 그대와 같이 걷던 호숫가는 그대로인데 나만 홀로 그대 생각하네. 영영하자던 그대의 음성 허공으로 흩어져버리고 돌아보면 모두가 꿈인 것을 나만 너희 혼자 헤매이나. 어차피 타인인 것을 후회하면 무엇하나. 만나면 그땐 정말 사랑할 거야.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외로운 이 거리에 어둠이 내리면 외로운, 자 외로운 앞에는 반박자 쉼표입니다. 끝. 외로운 이 거리에 이거 리에, 이거와 리에가 같은 리듬이에요. 이거리에 어둠이 내, 어둠이 내리면 내, 내 요거를 빨리 내, 어둠이 내리면 해서 면은 또 당겨줍니다. 외로운, 외로운 이거리에 어둠이 내리면 나 홀로 슬피 울며 추먹에 젖네. 자, 나 홀로 앞에 한 박자 반의 쉼표입니다. 쿵, 나 홀로, 쿵, 나 홀로 슬피 울며 슬. 자, 읏, 여기서 읏은 슬 앞에 반 박자를 의미합니다. 슬피 울며. 자, 추억 앞에는 악보에는 한 박자지만 한 박자 반을 쉬어주면서 추억을 16분음표로 소리내주십니다. 즉 쿵, 추억에 젖네, 추억에, 추억에 젖네. 나 홀로 슬피 울며 추억에 젖네. 그대와 같이 걷던 호숫가는 그대로인데. 그대와 같이, 자 그대와 같이 역시 앞에 반박자 쉼표면서 그대와 같이 걷던 에서 겉을, 자 악보는 반박자로 나와 있는데요. 한 박자 소리 내주시면서 던을 반박자 늦게 떨어지고요. 호숫가는 그대로인데서 론도 역시 한 박자 대 반박자 늦게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즉 그대와 같이 걷 던과 호숫가는 그대로인데와 똑같은 두 개가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대와 같이 걷던 호숫가는 그대로인데 나만 홀로 그대 생각하네. 나만 홀로, 자 나만 앞에 한 박자 쉼표입니다. 쿵, 나만 홀로 읏 그대 읏 그 읏. 여기서 읏은 A7 그대 생각하네 그 앞에 반박자 쉼표를 의미하면서 읏 그대 생각하네. 나만 홀로, 나만 홀로 그대 생각하네. 처음부터 전반부 여기까지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외로운 이 거리에 어둠이 내리면 나 홀로 슬피 울며 추억에 젖네. 그대와 같이 걷던 호숫가는 그대로인데.
나만 홀로 그대 생각하네. 영원하자던 그대의 음성, 영원하자던. 자, 후렴구입니다. 영원하자던 자던에서 자가 반박자로 소리를 정확하게 내주시면 더는 자연스럽게 당김음이 되고요. 그대의 음성에서 성도 당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성의 음도 반박자로 소리 내주시고요. 성도 당겨주시고요. 영원하자던 그대의 음성 당겨주세요. 영원하자던 그대의 음성 허공으로 흩어져버리고 허공으로. 자, 역시 허공 앞에 한 박자 쉼표입니다. 쿵. 허공으로 흩어. 허공과 으로와 흩어를 전부 다 또 흩어져버리 버리. 자, 저는 악보는 반박자로 나와 있는데요. 한 박자로 소리내 주시고요. 오히려 벌을 반박자로 소리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흩어져버리고 한 번 더 흩어져버리고 허공으로 허공으로 흩어져버리고. 자, 후렴구. 영원하자던 영원하자던 그대의 음성 허공으로 흩어져버리고 돌아보면 모두가 꿈인 것을 돌아보면 모두가 모두. 자, 두는 도샵이에요. 모두가 가는 또 당김음이고요. 꿈인 것을 해서 것을 반박자로 소리 내주시고 을을 을을 당겨주십니다. 꿈인 것을. 자, 비교적 악보가 많이 정확하지가 않으니 저의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돌아보면 돌아보면 모두가 꿈인 것을 나만 너희 혼자 헤매이나 나만 어이. 자, 나만 만을 한 박자로 소리 내주시고 어를 반박자로 소리 내주세요. 즉 만에는 8분음표와 8분음표 붙임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만 어이 나만 어이 읏 혼자 읏 혼. 여기서 읏은 혼 앞에 반박자. 읏 혼자 헤매이 헤매이 셋 있다는 표입니다. 꾹꾹꾹 눌러주세요. 나만 어이 혼자 헤매이나 돌아보면 모두가 꿈인 것을 나만 어이 혼자 헤매이나 어차피 자, 어차피. 자, 어차피 앞에 한 박자 한 박자 반을 쉬어 주세요. 쿵. 어차피에서 어를 반박자로 소리 내 주십니다. 어차피 으타. 자, 타인 앞에다 반박자를 쉼표를 넣어 주세요. 타인인 것을 타인인 것을에서 것도 역시 반박자 을도 당겨 주십니다. 어차피 타인인 것을 후회하면 무엇하나 후회하면 후회 회 역시 붙임줄 쿵. 후회하면 읏 무엇하나 무엇하나 돌아보면 한 번 더 돌아보면 모두가 나만 너희 혼자 헤매이나 어차피 타인인 것
것을 후회하면 무엇하나 언젠가 다시 만나면 자 언젠가 앞에는 한 박자의 쉼표로 되어 있지만은 반박자만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읏 언젠가 읏 언 자 반박자만 쉬어주세요. 읏 언젠가 쿵 다시 자 다시 앞에는 한 박자 쉼표 쿵 다시 만나면 반박자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정말 사랑할 거야 그땐 정말 전부 다 8분음표 그땐 정말 사랑할 거야 해서 으사 반박자 쉬고 사랑할 거야 해서 거야 야를 또 당겨줍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정말 사랑할 거야 2절 후렴구 함께합니다. 영원한 자던 그대의 손 허공으로 흩어져버리고 돌아보면 모두가 꿈인 것을 나만 너희 혼자 헤매이나 갈라진 우리의 인연 갈라진 자 갈라진 앞에는 한 박자 쉼표가 아니고요 한 박자 반을 쉬어주세요. 한 박자 반을 쉬어주면서 갈라진에서 라를 반박자로 소리내 주십니다. 갈라진 우리의 인연 갈라진 우리 앞에 역시 반박자 쉼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진 우리의 인연 남남이 되었지만 남남이 남남이 쿵 남남이 되었지만 갈라진 한 번 더 갈라진 우리의 인연 남남이 되었지만 자 언젠가 앞에는 반박자 쉼표로 내주세요. 언젠가 한 박자 쉼표 아닙니다. 언젠가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정말 사랑할 거야 만나면 그땐 정말 사랑할 거야